챕터 3, 제3장입니다. 3장은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죠. 그리고 예전에 피닉스랑 크게 다른 내용은 없어요. 이거 뭐 이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새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라이브 액션, 요 파트 있죠. 라이브, 프로덕트 뉴. 그래서 new 이게 이제 라이브 액션 파트인데 요게 새로운 부분이에요. 이전에 없던 파트인데 그것만 좀 추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까요? 그래서 이전에 없던 내용 좀 프로덕트 다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인덱스 라우트 어디였나? 라우트 다 치우고 라우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파트 어디 있나요? 여기까지 다 하셨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요 이번에 추가한 거잖아. 이게 추가 내용이 요게 추가 부분이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라이브 제너레이터를 쓰게 되면 요렇게 둘레 다섯 가지 라우트 뭐라고 해야 되나 경로가 구성이 돼요.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라이브라고 하는 얘가 뭐라고 했었나요? 라이브는 behavior이라고 했었잖아요. 라이브 있구나. behavior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product live index라고 하는 이 뭐예요? 이 모듈은 라이브라고 하는 behavior를 implement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index 얘가 이제 live action이에요. 이게 live action. 라이브 액션은 그냥 어사인에 들어가 있는 값이에요. 그냥 값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로덕트 지금 펜토에서 IX 들어가고 있나요? 안 들어가고 있군요. 자, IX 피닉스 서버를 돌리고 그리고 들어보죠. 사이트에 자, 리와인드 했는데 레지스트 되어야 되겠군요. 레지스트 새로 세팅을 했으니까 당연히 레지스트 들어갔어요. 들어왔어. 이제 주소에 프로덕트 그러면은 이렇게 상품들이 세 개가 이렇게 쭉 나타나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체스 틱택토 테이블 테니스 세 가지 있는데 요 잘 보시면은 요게 우리 ABC 코딩에 있는 그 ABC 코딩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디 갔나요? 요 리스트 프로덕트랑 똑같은 양식입니다. 왜 똑같은 양식이냐니까 제가 이 양식 이 UI를 그대로 이 피닉스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 뷰에 있는 그 샘플 코드에서 가져와서 내용을 제가 좀 바꿨어요. 수정을 했습니다. 코드는 많이 바꿨습니다만은 UI는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 UI가 심플하고 좋잖아요. 얼마나 심플해. 이렇게 심플하면 좋죠. 있는데 이제 리스팅 프로덕트 이렇게 했을 때 라이브 액션이 들어가는 부분 그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프로덕트 라이브 테스트는 있는데 인덱스 여기 있군요. 요 인덱스 보시면 이렇게 카탈로그 리스트 프로덕트 초기 마운트에서 초기화하죠. 초기화해서 소켓 이렇게 어자인을 했어요. 어제는 했고 그 다음에 apply action 해서 edit 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이제 라우트에 있는 주소하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프로덕트 이면은 라이브 액션이 인덱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IIL 해서 소켓의 어자인을 보죠. 어자인을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자, 들어서 다시 주소를 여기서 릴로드 하겠습니다. 릴로드 하면은 밑에 뭐가 나타나겠죠? 소켓 어자인에서 라이브 액션 인덱스가 딱 들어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 라우트 주소 라우트 주소에 이렇게 프로덕트 뉴도 한번 들어가 보죠. 뉴 주소입니다. 그러면은 프로덕트 라이브 인덱스에 뉴라고 하는 라이브 액션이 전달되는 거예요. 뉴로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소창에다 new 만들 new 자, new 넣습니다. 그러면은 요 창이 딱 뜨죠. 새로운 프로덕트를 등록하는 그런 창이 떴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뭐가 되는지 볼까요? 밑에서 로그인된 거 쭉쭉쭉 보죠. 보시면 여전히 마운트 호출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으니까 마운트가 호출되잖아요. 거기에 라이브 액션이 new가 들어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죠? 그럼 new가 들어있으면 뭘 하느냐? 뭘 하느냐니까 여기서 먼저 이렇게 카탈로그 리스트 프로덕트하고 마운트하고 다음에 핸들 파람. 핸들 파람이 호출돼요. 핸들 파람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apply action 호출하고 되어 있죠. apply action에서 여기에 어자인의 라이브 액션을 아규먼트로 두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규먼트가 new니까 얘가 호출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 얘가 new니까. 요런 코드예요. 자, 알고 보면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간 코드 내용이라서 이전에 피닉스에 없던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게 뭘까 싶었을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뭐냐니까 위디랜드와 파이프랜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 있나요? 제가 노란 표시를 했는데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장을 찾아보죠. 아, 여기 있군요. 자, 컨텍스트 API는 위디랜드. 위디랜드이고 그리고 코어는 파이프랜드. 요 파트입니다. 자, 요 파트 내용을 좀 볼까요? 위디는 바운더리 코드. 그죠? 그리고 파이프랜드 얘는 코어 코드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 컨텍스트가 뭐예요? 프로덕트의 컨텍스트는 카탈로그죠. 이 컨텍스트잖아요. 이 컨텍스트에는 리턴 값이 불분명한 펑션들은 여기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리포 인설트, 얘가 리포 인설트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가는 일이니까. 베이스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는 카탈로그라고 하는 컨텍스트로 와야 되고 이 컨텍스트에는 리포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리포. 리포는 얘는 uncertainty예요. uncertainty.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일련의 펑션들. 걔들은 다 리포를 이용하는 펑션들은 uncertainty, 에러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카탈로그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지금 컨텍스트는 여기 카탈로그 있고 메일러 있고 뭐 어카운트 있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컨텍스트예요. 그죠? 컨텍스트인데 컨텍스트는 다 이렇게 리포를 쓰는 거예요. 리포. 그죠? 리포를 쓰는 이유가 불확실성 때문이고. 그리고 프로덕트 얘는 뭐예요? 얘는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스키마. 파이프랜드. 파이프를 쓰는 거예요. 얘는 에러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그죠?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밸리데이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밸리데이션이 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죠. 메시지는 에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에러 메시지는 에러가 아니에요. 에러 메시지는 에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에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에러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펑션들은 이렇게 파이프랜드 파이프로서 펑션을 구성을 하고 그렇지 않고 에러 메시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다운되는 시스템이 재시동되는 엘릭스니까 재시동되겠죠. 재시동되는 것들은 여기도 물론 파이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이프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런 것들은 딱 컨텍스트로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전 책 뭘 했었나요? 디자이닝 엘릭스 시스템이란 걸 공부했었죠. 디자이닝 엘릭스 시스템. 요 강좌 녹화해서 올려놨어요. 이거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이닝 엘릭스 시스템이라고 요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여기에서 나눴던 바운더리. 그죠? 바운더리. 바운더리 있고, 그 다음에 코어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었나요? 데이터 모듈 있고,
워크 있었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등등 있었죠.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더 뭐였는지 모르겠다. 자, 이때 이 나눴던 부분들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운더리가 컨텍스트에 그룹 컨텍스트이고 얘는 위디랜드. 주로 위디를 많이 써요. 요거 위디 많이 써고. 그리고 코아는 뭐예요? 코아. 코아는 얘는 파이프랜드. 파이프랜드. 그래서 요 두 가지 구별하라는 것들이 이 책의 교재에 나와 있어요. 요 천천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코아는 파이프랜드.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봤죠? 컨텍스트는 위디랜드. 위디가 뭐 하는 건지는 다 아시죠?